한명사사 막노 에스포 조직위원회 14회차 뉴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 기획관리부 시부부장 김성진 조주입니다. 첫 번째 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처 확대 개편 소식입니다. 그 경상남도에서 8명의 직원이 파견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15일자로 함양군에서 8명의 직원이 추가로 파견되었습니다. 행정관리부에는 김혜중 사무관, 관람객 유치부에는 백성우 사무관이 발령되었으며 주무관은 6명입니다. 정윤화 주무관, 김수철 주무관, 장철성 주무관, 구백로 주무관, 신동률 주무관, 그리고 보건소에 근무하던 하유진 주무관이 발령되었습니다. 이로써 조직위원회는 1처 2본부 8구에 36명으로 2단계 확대 개편을 완료하고 엑스포 추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 엑스포 준비사항 로드맵 점검회의 소식입니다. 조직위에서는 지난 1월에 엑스포 준비사항 로드맵을 확정 발표하였는데요. 확정된 로드맵을 수정 보완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까지 조직위와 함양군이 로드맵 현행화를 완료하였으며 28개 전략 113개 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새롭게 확정된 로드맵으로 7월 17일 오후 2시에 조직위 회의실에서 점검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조직위 내부 인사 발령과 함양군 인사 발령으로 인해 담당자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엑스포 추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세부 추진 과제 하나하나씩을 새로 점검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사회 개최 소식입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오는 7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3시에 조직위원회 제3회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경수 지사님께서 이사장으로 있고 함양 그 이사님으로는 함양군수 또 산림청의 산업정책국장, 경상남도 서부지역본부장,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정책국장, 그리고 함양군의 안전건설지원국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촉직으로는 경남발전연구원 임업진흥원장 또는 한국관광협의회 중앙회 이래서 총 15분의 이사님이 계십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19년도 상반기 조직위원회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되며 또 심의 안건도 있습니다. 22일 이사회가 마치고 나면 다시 상세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로 엑스포 홍보활동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에 도인재개발원 신임인재양성과정교육생 80명이 함양군을 방문하였습니다. 교육생들은 오전 10시에 상림공원에 도착하여 엑스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산삼 주제관과 산지유통센터 그리고 함양군의 주요 관광지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조직위에서는 기획부 김성진 부장이 약 1시간가량 프레지로 엑스포 준비사항 등을 설명하고 엑스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9시 30분에 보육교직원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있었는데요. 기획부 이지영 주무관이 교육생 50명을 대상으로 엑스포와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교육 및 행사 등에 조직위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엑스포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도 엑스포 홍보활동 소식입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현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에는 관내 4개 중학교를 돌면서 홍보 물품과 팜퍼렛을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내년도에 열리는 엑스포에 대한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유튜브 7월 댓글 이벤트입니다. 조직위원회 유튜브 채널은 애꾸님들의 관심과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하고자 매월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댓글 이벤트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막걸리 안주 4탄 3회 영상에
7월 21일까지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영상에 단 댓글은 이벤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꼭 막걸리 안주 사탄 3회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추첨은 7월 22일 오전에 진행할 계획으로 총 이벤트 당첨 대상자는 30명입니다. 7월 이벤트 상품 역시 엑스포가 끝나는 2020년 10월 25일까지 함양산삼 항로화산지유통센터에서 함양산양삼 5년근 새뿌리를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입니다. 엑스포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엑스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애꾼님들께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오늘 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엑스포 채널 구독은 필수, 좋아요는 선택, 댓글은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조직위원회 기획관리부 시부리부장 김성진 조직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